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6.5도, 구미 15.6, 포항 16.7, 안동 13.9도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3도 등 평년 기온보다 다소 낮고 경북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시민 사회단체들이 어제 마련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구혁신을 점검해보기 위한 토론회에서 진행 과정에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혁신과 관련해 3355 정책으로 대구 경제 살리기, 시민이 행복한 대구 만들기 등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생태계, 그다음 노사 상승의 문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토론에 참가한 대구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대구 혁신의 필요성과 내용은 공감하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나 시의회나 이런 데서 사실은 혁신의 파트너 주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혁신의 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20여 년간 대구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발전 전략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기술 혁신 5개년 계획,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무슨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은 인간을 위한 인재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를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고 혁신의 핵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 신사회 협약 위원회 같은 실행 기구의 필요성도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 현장에는 대구 혁신의 핵심적인 주체인 대구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향후 대구 혁신이 과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시가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 9만 톤을 정수할 수 있는 통합정수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수도 사업에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인데 공공재인 수돗물의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지역 상수도 정수장은 모두 8곳. 30년에서 60년 이상 된 노후 정수장인데다 정수 처리 능력을 30%나 초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장래 용수난에 대비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통합 정수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정수장 사업은 포스코 건설이 25년간 운영한 뒤 포항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결국은 공공재인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되고 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익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재인 물에 대해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이에 대해 포항시는 60% 이상 지분을 가진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정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부작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은 특히 우리 통합정수장 민간 투자 사업은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하고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인 민영화 사업 추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은 최종 소비자인 53만 포항시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과 어떠한 소통이나 대화도 없이 일방적이고 밀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공재인 상수도에 대해 국내 최초로 민간 투자 방식이 추진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신임 원장에 김승찬 개원예술대학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임 김승찬 원장은 현대전자 디자인 실장과 펜타겐 큐리텔 디자인 본부장 등을 거쳐서 개원예술대 교수로 재직해왔고 지난 2005년에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경영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 임기는 3년입니다. 경상도는 오늘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구미시 금전동 산둥명 1원의 디지털 산업지구 4.7제곱킬로미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축소 지정된 영천시 화산면 일대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3.8킬로미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